그래서 뭐? 시험지 덮어놓고. 뭐라고? 지금 한 별이 채점해 보니까 졸린 거하고 피곤한 거하고 좀 헷갈린 것 같아. 오케이. 아, 잠깐만. 그러면 피곤한 거하고 졸린 거하고 뭐가 달라? 그 어디에 다른데? 그렇지, 졸린 건 잠이 오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네. 자, 딴 친구들 조용히 하시고요. 그래서 넌 졸리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 지금 몇 시에요? 뭐라고? 지금 몇 시에요? 3시 5분. 책이 없어요. Are you sleepy? 어, 오늘 책 없어. 오늘 선생님이 쪽지 보냈잖아. Are you sleepy? 어디 있어요? Are you sleepy? Are you sleepy? 누가? Are you sleepy? 응, 거기 있어요. 오케이, 그럼 sleepy의 뜻은? 졸리는 이야, 졸린다야, 뭐 할까? 어느 거 할까? 졸리는, 무슨 시예요? 무슨 시죠? 자, 시에는? 이름 시, 어떤 시, 그 다음에 하다 시, 어찌 시, 이렇게 있어요. 에이, 그 중에 뭘 것 같아요? 잠깐만요. 못 찾나요? 예빈이, 아, 예빈이 어제 시험 안 쳤구나. 그래서, 그거 좀, 아, 말하기 테스트. 선생님이 쪽지 보냈던 거 좀 이따가 말하기 테스트 하면 되겠죠? 오늘, 어제 선생님 쪽지 보냈잖아. 내일은 뭐 하겠습니다. 라고 보냈죠. 그렇죠? 그거 가지고 말하기 테스트 할 거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먼저 하고요. 이거 안 해요? 이거 안 해요? 예, 책은 다 끝났어요. 졸리는, 이니까 무슨 시다? 저 어떤 시죠? 왜냐하면 어떤 졸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들? 졸리는 사람들. 졸리는 이 사람들이 꾸며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시라고 해요. 오케이. 그러면 달리다는 무슨 시일까요? 얘는 하나 시겠죠? 그럼 책상은 무슨 시일까요? 그래서 이런 시겠죠? 그다음에 아름다운 무슨 시일까요? 아름다운 사람들, 아름다운 풍경, 어떤 풍경? 그래서 아름다운 무슨 시? 어떤 시죠? 그러면 아름답게는 무슨 시일까요? 어찌 시죠? 됐습니까? 어찌 노래한다? 어찌 노래한다? 아름답게 노래한다. 됐습니까? 자, 그래, 슬리피의 뜻이 뭐니까? 졸리는 잠이 오는 이니까 어떤 시고, 내가 필요한 건 어떤을 뭐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떻다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는 졸리니 말고, 너는 졸린다는 뭐야, 너는 졸린다.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죠, 너는 졸린다. You are sleepy 하면 너는 졸린다가 되죠. 너는 졸린다. You are sleepy.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너는 졸린다가 아니고 너는 졸리니 라고 묻는 말이야. 그게 묻는 느낌을 줘야 되겠지. 그래서 you are sleepy가 묻는 느낌이 들어. Are you sleepy가 묻는 느낌 들어. 그래서 얘가 이렇게 위치를 바꿔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무릎표를 붙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Are you sleepy? 계속해서 너 행복하니?
Are you happy? 좋. Are you happy?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 슬퍼 보여. 그렇죠. You look sad. You look sad. 오케이. 그래서 you의 뜻은 너는이죠. 그렇죠. You는 너는이고 look은 뭐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이 뜻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sad 뜻이 뭐예요? 그렇죠. 어떤 시죠? look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때 보인다가 되기 때문에 얘 뜻은 이 뜻이 될 수가 없고 이 뜻이 되고요. 그래서 넌 슬퍼 보인다. You look sad. 그러면 look의 뜻이 이렇게 돼 이런 뜻이면 이건 무슨 시죠? 그렇죠. 바다시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얘를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벌써 하다시가 와있기 때문에 어떤 더 만들 필요가 없죠. You look sad.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다시예요. 하다시는 무조건 있어야 돼. 문장이 돼요. 책상 문장인가요? 아름답게 문장인가요? 아니요. 먹어 문장인가요? 아니요. 맞죠. 아니요. 먹어. 아니요. 먹어. 뛰어 문장인가요? 아니요. 맞죠. 아니요. 뒤에 맞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그러네요. 그렇죠. 언니가 갑자기 방에 네가 언니인가? 하여튼 아 누나입니까? 미안합니다. 동생이 갑자기 방에 확 들어왔어. 그럼 뭐라 그래? 싫어요. 나가. 그러죠. 문장인가요? 저는 제가 없어요. 문장. 어쨌든 문장이죠.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나가다가 무슨 시기 때문에 하다시기에 먹다가 뭐기 때문에 하다시기 때문에 가다가 무슨 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다시면 있으면 일단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다음 너무 피곤해 보인다. You look tired. You look tired. 있습니까? 그럼 tired의 뜻은 뭐예요? 피곤한. 무슨 시라서 look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때 보인다 라는 뜻이 된다 했죠. 오케이, 해리하고 터치 한 번만 해줘. 오케이, 그 다음 미안 나는 바빠. 그렇죠. Sorry, I'm busy. Sorry, I am busy. 오케이. busy의 뜻은 그렇죠. 예, 시험 먼저 쳐도 돼요. 오케이. 무슨 시죠? 그렇죠. 어떤 시죠? 아, 왔다 갔어요. 오케이. 그러면 나는 바쁘니야, 나는 바쁘다야. 지금 이게 하는 말이 나는 미안, 나는 바쁜이야. 아니면 미안, 나는 바쁘다야. 그렇죠. 우리가 어떤이 무슨 시로 바꾸려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be동사가 필요하다. I니까. I, B가 아니고 B는 M으로 바뀌죠 모습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미안 나는 피곤해. 책이 없는데 책 언제부터 해요? 6월이요. 소리 그렇죠. 큰 소리로 뭐라고요? Sorry, I'm tired. Sorry, I am tired. 오케이. 계속해서 아 무릎이 요 좀더 큰 소리로 뭐라고? I am not foolish. 뭐라고요? I'm not foolish. 뭐라고요? Not foolish. I am not foolish. Foolish의 뜻은 그렇죠. 멍청한이죠.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오케이. 그러면 이게 없으면 이건 무슨 뜻이야? 예. 그래서 난 멍청하던데. 난 멍청하지 않다 하려니까 not을 집어넣어서 멍청하지 않다가 되는 거고 not을 넣으면 아니다 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오케이. 잘했어. 마지막 남았네. 그래서 I'm not hungry. I am not hungry. hungry의 뜻은 배고프다야 배고프니야.
어떤 시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없으면 난 배고프단데 있으니까 배고프지 않다. 오케이. 얼른 합시다. 오늘 두 개를 하라 그러면 한별이가 막 화를 내겠지.